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민경욱 전 의원은 8월 5일 목요일 오후 5시 무렵에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단히 중요한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대법원의 공식적인 공개 문서가 아닌 대법원의 작성한 6월 28일 검정 조서 내용 가운데 일부 사진을 열람한 내용을 외부로 알렸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춧잎 투표지의 흑백 사진은 다음과 같습니다. 투표용지 위에 사전투표 관리관의 도장이 보입니다. 두 가지 경우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관리관이 깨끗한 투표용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은 이후에 다시 프린터에 넣어서 파란 부분이 인쇄된 경우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한 것이죠. 투표 관리관이 이 엉터리 배춧잎 투표지를 보고 참 아름답고 신기한 투표용지로군 하고 확인 도장을 찍어준 경우입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두 가지 다 모두 다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여기 도장 찍은 사람 나와봐. 다시 이야기하면 투표 현장에도 없었고 개표 현장에도 없었던 것이 바로 배춧잎 투표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인쇄해서 투입했다는 겁니다. 불법 부정선거의 유력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결국 프린터로 출력되어 교부된 사전투표용지가 투표자에 의해서 기표되어서 투표함에 들어가야 할 그런 합법적인 사전투표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를 달리 이야기한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불법 부정선거의 명백한 증거물입니다. 한 장이건 100장이건 만 장이건 10만 장이건 수백만 장이건 관계가 없습니다. 선거 절차에 문제가 생각하면 한 장이라도 선거 무효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가 인정돼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흐릿한 배춧잎 투표지 이미지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민경욱 페북으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제가 확인한 그 시간에서는 그것이 내려졌는지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인쇄 전문가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분 이야기입니다. 한 분은 인쇄하다가 스크린에 묻어 나온 경우입니다. 사전투표는 롤 용지를 사용해서 프린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쇄된 투표지로서 부정선거의 빼박 증거에 해당합니다. 또한 분의 의견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투표는 삐딱하게 인쇄되었고 거기에 선거 도장은 용지 기울기에 따라서 인쇄되었습니다. 용지 인쇄와 별도로 도장 인쇄를 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흐릿한 배춧잎 투표지를 보고 이에 대한 분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최상단에 있는 정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시는 2021년도 6월 28일 날 9시 30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 28일 날 재검표가 시작되자마자 바로 대법원의 검정조서 작성 작업이 현장에 시작되었습니다. 곧박 하루를 넘겨서 다음 날 7시 무렵에 재검표 작업이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아마 관계자들의 조서 작성이 지속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입수 경위는 변호사의 조서 열람을 통해서 확보되었고 2021년도 8월 5일 날 오전 11시 17분입니다. 특이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나치다 할 정도로 화질이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기표 도장 위치는 기존의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배춧잎 투표지의 기억을 더듬어서 만든 것은 3번이 기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 경우는 1번이다. 인쇄기 안에서 찢어져서 걸려있던 비례용지의 상단이 붙어있다가 그 위에 덧붙여서 인쇄된 이후에 재단된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봅니다. 다른 한편은 비례대표 인쇄 이후에 잉크가 남은 것이 겹쳐서 인쇄가 되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사전투표 용지를 발급하는 앱슨 프린터, 잉크젯 프린터에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바로 배춧잎 투표지다. 그게 배춧잎 투표지는 기본적으로 인쇄된 겁니다. 인쇄된 것은 모두 다 가짜 투표지고 위조 투표지입니다. 따라서 4.15 총선은 다 거짓인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는 위조된 사전투표지이고 가짜 사전투표지는 100% 이상 확실합니다. 특히 화단에 위치한 비례대표 출력 부분은 가장자리 여백이 2mm 출력이 불가능한 앱손 잉크젯 프린트에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증언한 것은 딱한 가지입니다. 바로 가짜 투표지를 제작해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인쇄된 사전투표지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배춧잎 투표지는 대량 인쇄에서 흔히 나오는 사례에 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법원은 인시의 여부의 판결이 가능한 원본을 하루속히 공개해야 됩니다. 원본 공개와 함께 추가적인 바꾸치기가 일어났는지 불법 인시의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인시의 망점을 확인해야 되고 종이 재질을 확인해야 되고 종이 두께를 확인해야 되고 종이의 잉크 감정도 의뢰해야 되고 수성 여부 한 전문가는 저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주 쉽습니다. 인쇄물인지 프린터물인지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노란 행강펜을 가지고 인쇄물 위에 저 프린터물 위에다가 이렇게 칠하게 되면 그냥 수성이기 때문에 잉크가 수성이기 때문에 프린터 같은 경우는 그냥 번지게 됩니다. 그것만 해보면 다 끝납니다. 그걸 뭘 그렇게 그냥 대법관들이 그냥 그걸 가지고 고민하느냐 이야기죠. 그냥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보관 중인 투표지 가운데 노란색 행강펜을 가져가 가지고 칠해봐라야. 칠해보면은 그것이 번지게 되면 프린트로 된 것이고 번지지 않고 꿋꿋하게 유지를 하게 되면 그건 바로 인쇄다 이야기죠. 프린터 잉크는 수성이고 그것만 보면 된다 이야기죠. 결국 7월 6일 날 무렵에 원고 측이 요구한 배춘입 투표지의 등사 및 열람 신청을 대법원이 지금 계속해서 불허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관위의 범행을 비호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증거를 숨기는 행위로 이것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과 증거인멸죄 등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4.15 불법 부정선거를 드러낸 수많은 증거물 가운데 배춘입 투표지는 매우 특별한 선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배춘입 투표지가 특이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주목을 받지만 배춘입 투표지와 비슷한 출신 성분을 갖고 있는 그런 사전투표용지만 하더라도 인천지방법원에 4만여 장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한 장이 아니고 4만여 장이 보관되어 있는 겁니다. 모두 다 인쇄된 겁니다. 모두가 다 가짜입니다. 모두가 다 위조된 겁니다. 모두가 다 유령표입니다. 대법관들은 똑바로 판결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히 덮고 봐주려고 하면 정말 지옥문이 열립니다. 정말 제대로 해야 됩니다. 평탄한 인생살이가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로지 자신과 가족과 조직과 나라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독립적으로 판결하는 겁니다. 어렵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대법관들의 악과 타협하거나 악과 손을 잡는 순간은 그야말로 지옥문이 열리는 겁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